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WER의 Q를 맡고 있는 초단입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죠? INFP.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행. 행이 뭡니까? 행. 아, 그냥 이제 행. 아, 의성어로. 네.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INFP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 방송에 놀러 오시면은 싸게 드리겠습니다. 싸게 드리겠습니다. 뭐? 숙소에서 뭘 먹고 지내는지. 저 계란님이 주문해주신 닭가슴살이랑 제가 산 곤약밥을 주식으로 해요. 생각보다 성분 괜찮지 않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아, 저도 성분 다 보고 맞아. 사긴 하는데. 그래서 초단 제가 산 거 중에서. 제가 이번에 시켜준 거 중에서. 아, 저 그래서 안 먹었어. 맞아. 와, 그죠. 올리 맛으로만 주문하다가 이게 다이어트 사이트긴 한데 맞아, 생각보다 당류가 많고 탄수도 많고 이래서 이거를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면 그러니까 그냥 치킨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치킨도 먹었습니다. 이대로 가짜 사나이 여군편을 갑자기 찍는다면 한다 안 한다? 전 합니다. 방송 말고도 하녀가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 정신 개조 당하고 싶어서. 아, 육체 정신 개조. 운동 시키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다 시키고 싶은데. 일단은 나영이랑 같이 운동해봤는데 네. 제가 운동에 운자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약간 갓 태어난 송아지 느낌이라. 숙소 생활하면서 뭔가 부신적이 있나요? 부신적이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파이터니까. 아, 이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근 3대 몇? 3대보다는 이제 근육을 다 빼고 아이돌의 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영이 QWER이랑? 지금은 거의 인생입니다. 왜냐면 저는 집을 버리고 집과 강아지와 어머니를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두고, 하면 안 되고 다 그거는. 두고 이제 뒤로 한 채 뒤로 한 채 예 나왔기 때문에 인생입니다. QWER 섭외 연락이 온 순간의 기분은? 너무 벅찼어요. 밴드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인도네시아 때 해야겠다. 진짜 길게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QWER 합류 주변의 반응은?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고 왜냐면 저는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애가 음악을 버렸구나 싶었던 친구가 이제 다시 음악의 길로 들어오니까 되게 반겨줬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약간 다시 너가 잘하는 거 하면 좋겠다. 합류 후 현타 온 적 있다 없다? 에피소드 몇 번, 몇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표정이 막 현타가 왔다고 이거 하는데 같이 쳐봐. 안 맞는데? 응, 안 맞아. 내 게 안 맞나? 아예 불협화음이라서 저는 저를 몰카하는 줄 알고 처음에 완전 디스코드. 제가 다 하나 했는데 튜닝이 나가 있었어가지고 잘못 친 건 아니었고 거기서 살짝 당황했죠. 그때 이제 현타가 살짝 스스로에게 좀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열정 걸 뭐 약간 예. 포지션 체인지라면 도전해보고 싶어 포지션을? 기타도 해보고 싶고 보컬도 해보고 싶고 베이스도 해보고 싶고 다른 포지션을 다 하는데 다 못합니다. 다 잘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1인 밴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약간 깔짝깔짝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멤버들의 첫인상? 저는 원래 밖에 막 어디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젠타 언니가 거의 이제 제 첫 스트리머 친구? 실물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고 눈이 이따만해서 깜짝 놀랐고 약간 외모적으로 놀랐었던 것 같아요. 양용이도 이제 항상 이제 틱톡에서만 보던 친구인데 실물로 얼굴을 딱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쁜 거야. 하얗고 맑고 깨끗하고 뭐지? 이 만화에서 튀어나온 친구는? 합숙 생활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기억에 남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얘기하면서 손이 심심해서 제 베이스를 들고 왔는데 이제 다 같이 기타를 주섬주섬 챙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애들이 다 크로매틱을 하고 있던 그런 아 그냥 뭘 홀린 듯이 네. 그냥. 멤버들을 폰에 뭐라고 저장했나요? 젠타 마젠타. 근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 나영이는 휴대폰 번호가 없고 양용이 형님은 아직 번호가 없어요? 네 카톡할 거 다 하고 아 그래 다 하면 되긴 하는데 네 번호 따겠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다면? 젠타타 냥. 멤버들에게 좀 기대하는 점이 있나요? 다 괜찮은데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다 불면증도 있고 연습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계란 사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닭가슴살을 좀 더 주세요. 바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데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죽어서 잡니다. 데뷔를 위해 머리 샵도 갔고요. 피부과도 갔고요. 그리고 일정하면서 연습도 다니고 있습니다. 초보 밴드로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은? 버스킹 같은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밴드로서 롤모델이 있다면? 와이너리 독스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3인 밴드라서 드럼, 베이스, 기타인데 기타가 보컬까지 하고 막 약간 이런데 사운드가 엄청 좋거든요. 올플레이어 느낌을 하시는구나. 3년 뒤에 초단은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연 다니고 뭔가 아티스트로서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앨범이 발매되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크립토블리아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빌보드요. 수상 소감을 미리 해본다면? 네, 좋습니다. 크립토블리아의 리더 큐, 이제 초단님께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김계란님께 이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음악하자! 팬들이 써준 글 중 기억에 남는 혹은 힘이 났던 내용이 있나요? 뭘 하든지 좋아하는 거 되게 행복하게 힘들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된 거라서 응원의 말이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팬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애칭이 있나요? 고돌이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 이름 뭐고? 저는 초단입니다. 난 고돌이다. 초단에게 마젠타란? 엄마. 초단에게 양육영양이란? 아가. 딱 중간에 계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한마디 한다면?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멋지게 음악할 테니까 많이 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